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지구인 가족 여러분, 지구인 자연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곰씨. 저는 올바. 저는 세나입니다. 오늘은요, 그 남원시청 감사실에 저희가 민원을 넣은 것이 있는데 자꾸 추가 증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어찌된 사유인지 물어보러 왔고, 행정실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 비공개 사유로 나온 것이 많이 있는데 비공개 사유를 물어보러 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어마어마한 크리스마스 리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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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직업 바꾸서. 아, 그 초반에 그 파일로 주셨던데. 네, 네, 네. 그런데 이거 좀 네.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한테 세 번째 네.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는 네. 기한 연장, 두 번째는 추가 증거 제출, 네. 그다음에 네. 진정 민원 추가 보완 요청 네. 2차. 2차 이게 필요한 게 그때 그 구글 포토 그 사진 제가 보내달라고 네. 하는 네. 구글 포토의 대사인의 그 원본 사진. 근데 스크린샷으로 그냥 주시더라고요. 스크린샷이니까 정확한 거죠. 수정 보완하지 않은. 아, 그게 보면은 이게 구글 포토가 이제 엑시트용 정보라고 하죠. 이제 그 사진에 있는 사진 정보를 대상으로 쓰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제가 한번 해봤어요. 사진을 해보니까 이게 요즘은 그 편집이 엑시트 파일 뭐 편집 해가지고 다 올려버리면 그게 될 수가 있어가지고. 네? 2016년도 거를 제가 그렇게 편집해서 왔다는 아, 네. 말씀이세요? 네, 이제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거는 그 멘토들이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세요. 네,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진짜 되게 의외네. 2016년도 거를 내가 지금 위조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거잖아요. 아, 네, 그게 아니라 좀 확실해요. 왜냐면 아, 확실하죠. 네. 이제 그래서 아, 어이가 없네. 물어보고 싶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멘토다 저 사진 파일 받을 대로 그 정보 없는 거. 그 사람들이 지금 사진 파일 보내고 있나요? 솔직히 그것만 보셔도 거짓인 거 아시잖아요. 그 날짜를 안 맞는 거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멘토들이 그 사진 찍은 날짜 알거든요. 예, 이제 포토 엑시트 에디터. 네. 일단 저기서 사진 한번 더 찍을게요. 네. 이 어플 이름이 뭐라고요? 포토 엑시트 에디터.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받아봐야지. 제가 방금 찍은 사진으로 보면은 네? 세부 정보하면 10월 14일 네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구글 포토 10월 14일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포토 엑시트 어플을 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캡처링 시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6년 10월 14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걸 저장을 딱 했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저장을 하고 나서 저희가 네. 추가 자료를 왜냐하면 저희도 네. 확실히 있어야 이제 그러니까 사실 다른 것으로도 이미 좀 몇 가지 좀 증명이 된 건 있어요. 제가 출입국 관리사 네. 하고 네. 그리고 사전 내역이랑 저 네. 교육 받은 거 다 드렸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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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한테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는 네. 좀 더 보다 확실히 왜냐하면 저희가 수사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근데 지금 수사하는 것보다 저희한테 더 심하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은 저희도 뭔가 이제 이거 잘못됐으니까 불이 해독이나 나간다고 하면 저희도 뭔가 확실한 그걸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1년 10월 14일로 수정이 됩니다. 예, 이거는 시간만 수정이 된 건지 위치 지도까지는 수정이 안 되는 거죠? 위치 지도는요? 위치 카드 수정해 보세요. 근데 뭐 제 거는 지금 아이폰은 아닌데 네? 아, 저도 안드로이드. 네, 안드로이드. 네. 네, 이런 게 있고. 아, 네네, 그거니까 그러니까 네. 위치랑 그런 거. 위치는 좀 안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허용이니까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이게 구글 포토에서는 그 2021년 10월 14일로 되는데 이게 그 ACDC 포토 보면은 이제 딱 찍은 게 나와요. 네, 물론 다만 이게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 저한테 이제 들어오면은 그거를 제가 뭐 이제 어플로 출력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이 세부 정보 요게 좀 딱 있어야
제가 요 사진 딱 가지고 이것까지 까지 그러니까 제가 캡처해서 드린 거에는 위치 정보, 시간 정보까지 있는 거였잖아요. 네, 저는 좀 그거에 그 원본 파일, 그게 대상이 되는 원본 파일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대상이 되는 원본 파일에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찍었지 않습니까? 네. 찍었던 그 사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진은 그거랑 사진? 또 없어요? 아니, 아니 다 여기 구글에 다 올려놔 있는 상태죠. 네, 왜냐하면 제가 좀 이 세부 정보나 좀 이런 거 좀 봐서 보다 확실히 좀 더 보고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시면 일단 뭐 나머지 자료 저희가 이거를 지금 의문을 삼는 게 저희가 지금 제출한 게 구글 포토에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게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네, 아 그렇게 네 이렇게 한 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린 건데 그러니까 원본 파일 네 이 원본 파일 자체에서 캡처를 해서 제가 보낸 파일이 전부 그런 파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거를 못 믿는다 그러면 난 너무 황당해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저희가 중복되는 자료들 카드 사용 내역 뭐 카톡 출석부 안 돼가지고 제가 그 뭐예요 이게? 어디서 지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어플? 그, 아니 어플이 아니라 사진 폴 갤러리 사진 갤러리 말고 구글에서 구글 포털에서요. 네 아니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거를 자꾸 뭐 수정 삭제 없이 제출료 막 이게 뭐 아니 뭐가 내가 수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구글 포털을 모르시나 설명해 드려야 되나 해서 왔어요. 원본 파일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서 보낸 거고 사실상 이제 마지막이고 저희가 이제 뭐 나머지 기존에 뭐 출입국 관리 증명서하고 교육 하고 카드네요 그거 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희가 그 밑줄 쳐서 보냈잖아요. 카드네요 그 다 서울에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지하철 내역을 뽑고 싶었거든요. 아 지하철 지하철 내역은 저희가 계속 서울과 경기에서만 있었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을 하니까 근데 그게 하루하루께 안 나와요. 아, 한 달치가 나오지.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아니, 더 이상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 너무 깝깝해. 그리고 이 상대방들은 이런 증거를 제출이나 하고 있어요? 솔직히? 사진을요? 저희처럼 제출하고 있어요? 네, 사진, 이렇게 많이? 그 사진을 지금 11건에 대해서 전부?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조사를 하면 그러면 그 사진을 보내주면 저희한테 이제 확인하는 건가요? 이게 보면은 이제 아니요. 아니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제가 가운데 입장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미 내 자료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도 속일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솔직히 아니, 상대방이 뭐 한두 장밖에 없는 사진이 그럴 위험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11장을 이렇게 속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제가 보낸 사진은 사진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건 그 남대문 그 당시에 같이 교육받고 있던 그런 것들까지 다 캡처해서 드렸는데 그것마저도 의심이 나시면 세상에 의심이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그 어플은 네. 시간 수정 가능하지만 위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위치는 안 돼. 네. 저희는 분명히 그 위치 지도 나와 있는 것까지 해서 드렸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걸? 위치 정보를 어떻게 수정하시려고요? 제가 그래서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그 어플로 위치 정보까지 수정하는 거를. 안 되는 거를 너네 혹시 이렇게 해서 보낸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서 되게 황당한 거죠. 맞아. 그렇게까지 해서 보여주셔야죠 저희한테. 저희 공원이 이렇게까지 올 줄도 몰랐거든요. 이게 나 봤자마자 머리가 띵해서 아니 잠깐 구글 포털을 모르시나? 아니면 이거 캡처를 한 게 수정이 안 돼서 캡처를 해서 보낸 건데 원본을 보낸 건데 우리는 이걸 원본을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리고 카드 이용 실적도요 솔직히 저희가 매일매일 카드 쓴 내역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카드 씁니까? 아니잖아요. 번호가 빠져있어가지고 좀 이제 이건 제가 그래서 그 카드 내역을 통으로 캡처한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정보 제가 뭐 사먹고 뭐 쓰고 그것도 다 나와있는데 그것까지 보고 싶으신 거야? 아니 줄 수 있어 줄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나한테만 아니, 요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릴 수 있어요. 네 제가 이게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런 일은 이제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나의 한 달치 카드 아니야 3개월치 카드 내역을 다 달아놨는데 아 물론 나 이상하게 쓴 건 없는데 아니 솔직히 되게 황당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진짜, 해서 나의 결백을 증명해야 아니, 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8월달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낼 수 있는 게 사진이 몇 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겠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것도 우리 몰래 찍은 거 몇 장 외에는 없어요. 하루하루
둘 다 우리 들어있는 사진은요 하루치밖에 없고 제가 그 날짜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도 그 외에 또 뭘 낼 수가 있죠? 없잖아요. 우리한테만 너무 이것저것 많은 걸 요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는 아니고 제가 이제 말 그대로 한쪽에 일단 그런 주장과 그 다음에 그 입증하시는 자료가 저희가 일방적인 주장은 아니잖아요. 제가 일방적인 건 아니고 네. 그걸 이제 제가 확실히를 딱 가지고 이제 잘못된 지 잘 안 되는지를 딱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 사인마저도 완전 위조인데 그 사람들은 거론할 가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김인데 왜냐면 우리한테 빈종에 써서 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예 남원에 없었던 것까지 카드 내역까지 해서 까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제 문서 같은 경우는 교육 시간하고 다 겹치는 게 다 문서가 겹치는 걸 좀 확인했거든요. 더 이상 없음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없었으니까 없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고 이거 결과 언제 나오나요? 이거 제가 카드 내역 3개월치 통으로 받은 거 있는데 쭉 캡처한 거 긴 거 있거든요. 캡처한 거 보내도 돼요? 아니면 제 주민번호 찍어야 되는데 주민번호 알려드리고 그 파일을 보내드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는 하도 이런 거 보내주셔가지고 네? 저희는 구글 포토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야 되나 지금 어머! 아니 도대체 어떻게까지 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포토도 보면 우리가 그 날에는 그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비슷한 위에 사진이 같이 있게 되잖아요. 내가 그런 것까지 캡처해서 보냈는데 그걸 가짜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가짜라고 한 게 아니고 보다 좀 확실히 지금 고소 고발 소송이요. 지금 남원에 와서 20건이 넘어가는데요. 제가 경찰, 검찰에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정보를 많이 제출하라 한 역사가 없어서 너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래서 여쭤보러 왔어요. 아,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이거 다 드릴 거거든요? 이거 원본 사진을. 원본? 드린 게 원본이에요. 그리고 이거 카드 내역 통으로 다 드릴게요. 나의 사생활 다 들어있지만 카드 내역 다 드릴게. 번호 있는 거, 왜냐면 제가 7월 달에 주로 좀 빨리 써서 그것만 좀 확인하게. 아니, 왜냐면 그 제가 카드를 매일매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런 뭐 음식점 이런 데 가지 않은 이상은 뭐 체크할 게 없어서 그래서 빠져 있는 거고 필요한 것만 캡처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통으로 다 보고 싶으면 아니, 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대로 된 조사 하시고 그럼 제대로 된 처벌 하셔야죠. 그렇죠? 솔직히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익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그 돈은 우리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네? 저희는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생기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불이익을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시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고요.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들만 응원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다시 불러다가 이제 뭐 문답을 하거나 이제 저희가 뭐 자료 공문서 같은 거 뒤져서 그러고 하는데 그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 보면은 한쪽에 근거나 이 자료 같은 것이 확실히 딱 이게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조사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또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거 수령이 사실상 마지막이고 카드 내역 제가 조금 다르고 7월달에 제가 몇 가지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니, 이해는 하는데요. 체크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니, 크로스나 많아 저는 이미 그 사람들이 저희 사진 이 커피숍에서 찍은 날과 이가 저희 사진을 몰래 찍은 날을 알고 있어요. 저는 일기 쓰는 사람이어서 저는 그 내역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자기 제출한 날짜와 그 사진의 날짜가 맞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좀 상호 체크해가지고 이쪽 딱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쪽에 농거를 쫙 세우고 이제 여기를 근거로 해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돈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조사하시는 김에 저희 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감사한 거를 봤거든요. 그 멘토 멘티 15건 하면 30만 원씩인가 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2015년부터인가 아무튼 연도별마다 있는 걸 저희가 봤는데 그 멘토들이 다 딱 15회만 딱 채워가지고 딱 받아가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비리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좀 저희는 조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가 여기 다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한 거 그래갖고 감사원 따로 민원을 넣었으면 그때 저한테 보낸 문서가 그런 문서 아니에요? 정식으로 감사 청구를
진짜. 그러면 지금 요번에 제가 낸 민원에 대해서 하는 네. 거는 저희 멘토일지에 대해서만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이거를 조사를 하려면은 요거에 대한 근거나 자료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확실히 좀 이제 갖춰지고 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보안 요청을 한 이유가 이제 합의 근거를 이제 좀 제대로 딱 세워놓고 이제 거기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거를 얼마나 우리가 내는 게 99면 거기는 1도 안 되는데 솔직히 비교나 할 수 있는 근거인가?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결과는 일단 지금 한참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안 들어. 아무튼 이번 주 아니야? 자 오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날짜는 바꿀 수 있어도 장소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 보셨죠? 예. 네.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거 제가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쵸?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보내요? 어차피 네. 보내라고 해도 똑같은 사진 또 네, 똑같이 옮겨서 캡처하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저기 파일 만약 좀 보내줄 수 있으면 왜냐면 저희도 그래야 이게 나중에 우리는 확실히 조사를 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그 이게 좀 이제 그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솔직히 매우 불편하죠. 3개월 카드 내용 전부 공개하는 게 일반인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순번 그 적혀져 있더라고요. 자 여기 순번 적혀져 있는 거 안 보낸 거 요거는요. 요거까지 하면 제 3개월치 전부예요. 네 3개월치 전부예요. 왜냐하면 6월서부터 9월까지 제가 카드 내역을 국민카드에서 받은 거거든요. 저는 그 7월 한 달 것만 7월 한 달에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 뭐 딱히 체크할 게 없었어요. 7월 달 거. 네. 그리고 그 사람들도 7월 달에는 뭐 우리 만났다고 한 게 뭐 있나? 이제 뭐 보통 6월 있고 뭐 8월 있고 하는데 좀 그냥 9월 초까지 있고 해가지고 이왕이면 좀 6, 7, 8, 9 좀 제가 싹 봐가지고 이걸 근거로 좀 확실히 딱 세워서 봤으면 싶어가지고요. 좀 이제 불편 7월 달 거 하고 아이기야 통째로 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네. 알아서 보시고요. 사진 파일도 좀 불편. 아 이게 그래서 이거 언제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보안 요청 완료일이 12월 7일, 7일이었어. 사실 그래서 네. 아 저희가 이게 저번 주였는데 네. 갑자기 와가지고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전화를 해야겠다 했는데 기말고사 보니까 너무 바빴어. 아, 그래서 오늘 온 거고 이거 갑자기 우리 내지도 않았는데 끝나버릴까 봐. 소리야 메일 그. 네 여기 있잖아요. 네. 거기로 네. 하나 보내주십시오. 네네 오늘 보내겠. 거고요. 네. 그러면 언제 나와요? 이번 주 안에 이제 선생님들 집에 서면으로 할 겁니다. 아, 네. 아 서면으로요? 우편으로 할 겁니다. 좀 제대로 된 조사를. 네. 네. 그럼 뭐 어떻게 처벌됐다는 거 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결과 나오나요? 결과 나왔다는 거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일단 뭐. 뭐 여기서는 이제 당장 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는 서면을 보내주시면 좀 어이없는 답변이 많이 와가지고 맞아. 네. 다 내 질문에 대해서 그냥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사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그냥 딱 답변만 하시고 한번 저에게 보면은 이게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네. 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런 처벌을 뭐 아니면 이런 처분을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저희 좋겠거든요. 일단 서면으로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좀 불편하시지만 제 메일로 좀 네. 주셨으면 7월일까 오늘 사진 아 그냥 통으로 보낼 테니까 알아서 잘 보세요. 네, 날짜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네 6월부터 네. 다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구 담당자분이 어느 분이세요? 네. 아, 저희가 전공개 청구한 것들이 있는데 되게 여러 건 비공개가 돼서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아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와 좋다. 일단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전공개 청구된 게 되게 여러 건인데 여기서 비공개된 거를 저분이 뽑아오셔야지 대화가 될 텐데. 선생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는 저희가 저희를 찍고 있어서 다름이 아니고 제 이름은 김유진이고요. 네. 예. 전공개 청구를 여러 건을 했는데 비공개가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출력해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걸 보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말씀을 드려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일단은 정보공개를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서 좀 참고해요. 참고는 저희가 항상 그 분명을 줘요. 그거라서 여기에서 그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근데 비공개가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비공개가 돼서 그래서 제가 되게 여러 건이어서 이거는 왜 비공개가 됐는지 하나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은 저희가 말씀드잖아요. 저희가 답변을 정확히 못한다고요. 이걸 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하냐. 아 그래요? 해당 부서에서 제가 농촌활력과에서 다 민원을 넣었는데 자기네랑 상관없이 행정실에서 비공개 처리를 했다고. 저희 아 그래요? 아니요.
저희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는 접수하는 거예요. 네네. 네. 모든 부서 다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와서 접수해가지고 넘겨줘요. 네. 넘겨주면서 자, 그 고객들이 자, 부서에서 이 근거에서 판단해라. 거기서 공개 변경해가지고 보내준 거지 저희가 이렇게 설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부서에서? 예. 그 담당 부서에서 그분이 예. 알아서 부서에서. 그걸 보고 판단하신 거네요. 네, 예, 예. 그래가지고 가는 거지. 네. 여기에서 제가 비공개 눈을 내고. 아니, 나 노트 살렸다. 그럼 우리한테 무슨 소리 한 거야? 거짓말 한 거 아니야? 네, 정말이에요. 저희가 아 여기 행정실에서 아니에요. 비공개했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한두 건, 한 열 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안 되는 사유예요? 아 관한 법률 나 네, 한번 본 적 있긴 하네. 오케이 여기 중요한 데다가 밑줄 보이셨네. 네 그리고 밑에도 범죄 있고 나중에 살해가지 않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만하면 이게 보시고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접수해가지고 비공개 그게 아니에요. 딱 이제 나눠주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부서로 그냥 나눠주시죠. 접수창고 말 그대로. 여기 행정실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네. 여기 나눠주고 여기는 길만 딱딱 그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네, 정말이고요. 저희가 2부에서 변경해라 뭐 이런 그런 말씀. 여기에서는 그런 말을 하진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네. 아, 각 부서에서? 담당자 보면은 한 번씩 와가지고 그 담당자가 몰라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봐라. 이게 해당 되냐? 네. 해당 된다고 판단되면은 비공개가 되고 아니면 부공개해라 그래요. 부공개가 되면은 여기 부공개. 아니 전체 비공개가 나온 게 몇 개 네. 있어가지고 이상을 제가 복사해드릴까요? 네네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법을 보고 네. 제가 지금 표시했잖아요. 아니 이게 해당 되냐? 이게 해당 되면 제가 판단해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의 잘 하고 나왔습니다. 예, 역시 농촌 활력과 예, 저희한테도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은 자료가 더 없어서 농촌 활력과에 문의를 못 하고요. 전공개 청구 비공개에 나온 것들 갖고 와서 따로 문의를 하러 농촌 활력과에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